CC 전문가. 뭐또 전문가야 야. 밤 샤워 왜 해? 영어권 나라에서 안 살고 영어를 딱히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다. 개빡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 방송국 국원 김시현 김동찬입니다. 저는 유타대학교 19학번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네, 저는 겐트대학교 19학번이고 저희는 조금 특이하게 학과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아, 저는 한국뉴욕지리대 다니고 있는 19학번 한수빈이고요. 나는 조지 메이슨의 이제 19 봄학기 윤요가라고 하고 반갑다. 나는 무조건 2인실. 난 무조건 1인실. 왜? 나는 솔직히 1인실. 인정? 나는 케바케라고 생각해. 진짜 너무 좁아가지고 진짜 냉장고 놓고 책상 놓고 그 다음에 빨래물 넣으면 끝이야.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어. 1인실은 일단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10분이 걸려. 진짜. 게다가 점검 중 한번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냥 끝나. 아무래도 내 물건을 나 혼자 이렇게 쓸고 딱 정리해두고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쓸 수 있으니까 그게 편해서 나는. 2인실 룸메이트를 고를 수가 있어요. 날 깨워줄 알람이 필요해. 나는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알람 소리에 내 룸메가 일어나. 물론 미안했어. 그치만 나는 못 일어나잖아? 이 친구가 오늘 밤을 새는지 안 새는지 맞아. 모르고 내가 오늘 스케줄 따라서 밤 셀지 안 셀지 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맞아.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자, 밤에 샤워하는 것도 미안해. 밤에 샤워를 왜 해? 밤에 샤워하고 자야지. 더러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룸메랑 얘기가 잘 되고 서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면 2인실 쓰는 게 훨씬 편리할 것 같고 각자 재정 형편에 맞춰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꿀팁인 것 같아. 혹시 유타 MT 있나요? MT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유타 신입생 여러분 MT 기대하지 마세요. 동아리 MT나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MT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위도 이제 따로 깨끗한 거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이런 상황에 빠른 면에서 이렇게 해서 애들이 기대는 안 하는 게 맞아. 술 안 마셨어? 아니 너 담배 핀 것도 본 거 같은데 끊었어. 너 괜찮아? 엄마, 너 부모님 안 봐? 괜찮아? 괜찮아? 또 이제 MT 하면 또 우리 겐트지 또. 우리 겐트는 MT가 있습니다. MT가 있는데 지금 심각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겐트 친구들은 기대는 하시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조매는 일단 MT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 MT 같은 거 가가지고 좀 새로운 애들 얼굴 익히고 주사도 알게 되고 학교 안에서 영어로 많이 대화하는 편입니다. 네, 외국인 친구들도 학교 캠퍼스에 워낙 많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로 쓸 수밖에 없지. 겐트는 벨기에 학교니까 벨기어... 저희는 네덜란드 쓰죠. 아.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 네덜란드 쓰죠. 한번 보여주세요. 버질 반데이크. 루드 굴리츠. 사실 저희는 네덜란드 전혀 쓰지 않고요. 저희는 모든 교수, 모든 학생들 영어로 수업을 하되 친구끼리는 한국어를 많이 쓰고 있지. 영어권 나라에서 안 살고 영어를 딱히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다. 개빡세. 영어가 하기 싫어져도 들리고 말하기 싫어져도 말해야 돼. 진짜 딱 1년만 참으면 영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통통한 게 많아. 애초에 한 반에 10명에서 16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구석에 숨는다고 숨어지지가 않고 1도 몰랐던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영어랑 접촉할 일도 많아지면서 교수님들과 많이 부딪히는 친구들 학교 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영어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다. 캠퍼스 자체에서 영어를 100% 쓴다기보다는 나는 약간 영어랑 한국말에 왔다 갔다가 빠르게 되는 것 같아. 1년만 버티세요. 1년만. 1년만 버티면 충분히 의사소통 가능하고 메일도 편하게 주고받고 솔직히 영어 학습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라고 하잖아. IGC는 그런 방면에서는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아. 인정해. 그치. 학점이 몇이죠? 저는 4.0 만점에 3.94가 떴습니다. 저희는 20점 만점에서 10점 넘기기로 패스와 페일로 나눠져요. 만약에 페일을 할 경우에는 방학에 다시 나와서 다시 리시트라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방학에 학교에 나와본 적이 없네요. 방에 잘 안 들어가.
방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고 나는 진짜 방에서는 꼭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건 나도. 나도 같이. 밑자 풀렸다고 술에 빠져서 이제 술병 걸리고 막 그렇게 놀지 않으면 아, 실제로 그런 애가 있었어. 술병 걸려가지고 네, 내년 중에 있습니다. 미루지 않는 습관인 것 같아. 미루지 않는 습관. 친구를 많이 만들어. 일단 어떻게든 도움이 돼. 나는 이제 나는 나는 여기 학교 들어오기 전에 재수했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시험 기간 때 그대로 갖고 나와서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지. 올 게 왔네요. CC 전문가. 모두 전문가야. 야, 전문가는 아니야. 모두 전문가.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CC하면 또 동찬이가 딱 딱인데 이거. CC 아니. 전문가 맞아요. 아니 뭐 여러분 첫사랑은 아니야. 그 CC는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IGC가 어떻게 보면 CC하기 되게 좋아. 일단 기숙사가 통금이 없어. 통금이 없다는 거는 계속 이제 꽁냥 되다가 새벽 5시에 들어가도 4시에 들어가도 3시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보통 막 CC하지 말라 그 입학 전부터 막 주변에 조언하듯이 해줘가지고 아 그런가 하고 막상 와보니까 CC가 진짜 많더라고. 아니 진짜 동물형. 완전 동물형. 그거 맞아. CC의 장점. 매일 볼 수 있다. 매일 볼 수 있다? CC도 X가 많아. 그래가지고 같은 학교인 듯 다른 학교다 보니까 같은 기숙사에서 사는데 학교는 다르잖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스케줄이 살짝 달라지겠지? 맞아. 이게 CC하기가 되게 최고인 것 같긴 해. 아무래도 학교가 너무 작아서 학과 상관없이 다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서로 모르는 척 하기가 되게 그런 게 좀 난감했던 것 같아. 확실한 같은 학교 CC는 하지 말라. 맞아, 같은 학교 CC는 같은 학교 하지. CC는 많이 생각해라. 서로 좋다고 만났는데 뭐. 나는 추천해. 어서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잠깐 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를 해줘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이 이제 1학년인데 이제 2학년 때 이렇게 4명이 모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에스컬을 이렇게 물어봤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늙었는데